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네, 오늘은 4년 만에 네. 소래포구를 다시 갑니다. 여긴 왜 돌아왔냐고 이 개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오늘만 호갱 전문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4년 전 조개구이집 영상을 끝으로 소래포구는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상인들의 자정 노력을 통해 바가지가 많이 근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과 공유해보고자 다시 와봤습니다. 뭔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뭐가 바뀌었는데? 자기가 얘기해봐. 뭔가 신식으로 아파트들도 너무 많이 생겼고. 아 진짜? 우와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거? 가짜 모형이지. 이거 진짜인 것 같은데? 오메! 여기 옛날에 친구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막 랍스터 먹고 막 그랬는데. 여기서 랍스터를? 랍스터. 한 4명이서 19만원어치인가? 20만원어치 먹은 것 같은데? 비싼 거야, 싼 거야. 이곳이 바로 오늘의 목적지인 전통어 시장인데요. 몇 년 전에 왔을 땐 눈에 띄지 않던 입간판은 소래포구의 주력 수산물인 개와 새우가 친근한 모습으로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좀 뭔가 바뀌었는데?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아, 느낌. 우리는 여기에서 꽃게를 사러 가야 되니까 난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난전시장은 영상으로만 봐오고 지금까지 이용한 적은 없었는데 배가 들어오는 타이밍만 잘 맞으면 싱싱한 꽃게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 한번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와, 배도 들어온다. 근데 여기 어르신분들이 드시는 것도 꽤 많네요. 너무 좋다. 이런데 앉아서 그냥 소주 하나에다가 간단하게 이 분위기에 맛없을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운이 좋게 오후 3시 반쯤 조업을 마치고 들어오는 만선이 된 꽃게배를 마주할 수 있었고요. 배에서 들어온 꽃게는 별다른 유통과정 없이 소비자들에게 바로 판매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뭐 물론 따로 선별 작업을 하셔서 경매에 넘기는지는 일반 소비자 입장인 저로서는 알 길이 없었고요. 저희는 일단 시세부터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3kg 만 원이고 꽃게 만 원씩이래. 여기 키로당 키로에 만 원? 키로에 만 원이래. 만 원 키로당 얼마예요? 14만 만 원 진짜 큰 거 같은데 뭐가 저도 잘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요. 갑각류는 여러 번 탈피 과정을 거쳐 성장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한 영양분이 없으면 탈피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뭐 저희도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면 배가 단단해지듯이 얘네들도 딱딱한 게 살이 꽉 들어차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되게 싸다. 산다면은 저렇게 죽은 지역 파는 데서 살래. 여기 죽은 게들은 조금 더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여기가 단가봐. 여기가 단가. 결국 저희는 가장 사람이 많은 곳에서 구입 결정을 했고요. 이게 7,000원이고 저게 만원이라고 그랬어요. 3kg 만원, 3kg 2만원. 3kg 2만원? 얘는 3kg 2만원, 얘는 만원. 뭐가 있나요? 아니 이렇게 좋아하자. 아니. 3kg 2만원. 3kg 얘가 너무 쉽게요? 어떤 거? 10kg 좀... 이거 다 이거 단단해요. 안개도 좀 섞어가지고 주시면. 아이고 안개가 지금 그 안개 지금 봐봐. 이거 알차잖아. 이게 쉽게 맞잖아. 이게 안개 서워가지고 3kg를 약간 넘었는데 센스 있게 개를 더 챙겨주셔서 기분이가 좋아졌고요. 안개는 산란기를 마친 상태라 수율이 어떻게 될지 몰라 숙회도 따로 구입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살아있네. 저희는 그냥 상인분의 손에 맡겨 구입을 했고 다행히 개를 담는 걸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어 다리를 슈킹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여기요.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네. 아니 괜찮아. 안 먹어. 감사합니다. 여튼 난전시장에서 장보는 건 성공적이네요. 말도 안 되게 싼데? 그러니까 엄청 싸네. 그럼 안쪽에 꽃게 시세는 어떨까요? 뭐 이게 13,000원이고 이거 15,000원이고 17,000원이에요. 확실히 안쪽에 꽃게는 크기도 크고 껍질이 단단해 상품성이 있긴 했지만 꽃게만 볼 줄 안다면 난전시장을 이용하는 게 직업 건강에 좋을 듯 했고요. 25,000원이에요. 키로당 25,000원이에요? 네. 지난주 강화도에서 양식장 새우를 3만원에 구입한 것도 저렴하다 생각했는데 시장이 더 저렴한 이유는 잘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폭리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만원어치만 400g이에요. 네.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가게의 시세도 봤는데 이날 왕새우는 거의 다 똑같은 가격이었습니다. 똑같다.
그리고 바구니는 물이 빠질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모든 수산시장들이 바구니 통일이 되면 더 좋겠다 싶었습니다. 새로 먹어도 되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소마님이 좋아하는 소라를 구입해보기 위해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소라 15,000원, 15,000원, 이것도 15,000원, 이거는 23,000원. 키로예요? 네. 키로예요. 네? 거기서 잘 쓰고 가실 거예요? 네, 저희 너무 많이 사가지고 조금 만만 몰라요. 잘 쓰고 가실 거예요? 네. 네. 이걸로 해야 부부님은 이것도 괜찮아. 제철인 꽃게나 새우에 비해 소래포구의 폐조개류는 비싼 듯한 느낌이었고요. 이렇게로 맞아요? 하나 더 넣어줘. 확실히 여론을 의식했는지 가게마다 시세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3만원어치, 소라 15,000원어치, 새우도 만원어치, 55,000원. 저희는 일단 집에서 먹기엔 손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 근처에 평이 괜찮은 초장집으로 향했는데요. 어우, 여기였네. 생각보다 초장집이 눈에 띄지 않아 찾아내는데 조금 시간은 걸렸고요. 저희가 방문한 곳은 주차장 안에 양념집이란 곳입니다. 몇 분이셔요? 몇 킬로예요 이게? 총 꽃게는 4킬로인데 2킬로만 쪄가지고. 가져가실 거예요? 쪄서? 그거는 쪄서 드시고. 여기에서 먹고요. 아, 2킬로 정도 먹고 네. 나머지 쌤은 네. 그냥 가져가신다고? 네, 그리고 소라는 그냥 쪄주는 거 하고요. 아, 새우는 구이 해먹어야 돼요. 생선인데 새우는? 네. 필요가 아니라고. 구이하면 기본이 15,000원. 그냥 가져가서? 가지고 가서. 네. 집에 거기에다 같이 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꽃게 절반 정도를 찜과 탕으로 주문을 했고 소라는 찜으로 그리고 새우는 보셨다시피 이모님이 구이로 해먹기에 양이 너무 적어서 오히려 저희에게 만류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수산시장에서 많은 초장집을 이용해봤지만 이렇게 양심적으로 말씀해주시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용 가격이죠. 1인당 상차림비는 3,000원에 각종 찜비는 킬로그램당 7,000원씩으로 찜을 식당에서 드실 경우 1인당 만원씩으로 볼 수 있었고요. 실내는 깔끔하면서 정강 가는 느낌의 포차 스타일이었고 오시는 손님 대부분이 사장님을 알고 계시는 찐 단골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의자가 폭신해서 좋은데 이 야장 의자가 되게 딱딱하잖아. 다 방석을 깔아놓으셨어. 초장집의 국룰이죠. 기본 세팅은 마늘, 당근, 고추, 김치. 이런 분위기에선 술을 한잔 마셔줘야 하는데 차를 가져와 어쩔 수 없이 사이다로 대신했습니다. 와, 소라. 1kg의 소라는 딱 10개로 찌기 전에 확인을 했고요. 기분 좋게 소라를 먹으려는 찰나. 토끼야, 이거 봐. 왜 보라색이야? 왜 보라색이냐고? 몰라. 나중에 찾아보니 삶을 때 내장에서 나온 색소가 살로 이염됐을 때 보라색을 띈다고 하는데 먹어도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먹어봤을 때 제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라 특유의 쫄깃함과 단맛이 잘 느껴져 좋았고요. 어때? 맛있다. 나봉! 저는 소라 내장의 고소함을 좋아하는데요. 자기 똥도 먹어? 어? 이 내장은 써가지고 나는 안 먹어. 그래도 맛만 있으면 되죠. 진짜 달다. 진짜 달다. 이번에는 꽃게 차례. 꽃게 2kg는 10마리 정도였는데 탕으로 3마리를 빼놔서 찜은 7마리였고요. 과연 제철 꽃게의 수율은? 오, 수율이 괜찮은데? 먹어볼까? 쫄깃쫄깃하지. 수율도 거의 80-90% 정도에 장도 꽉 차있어 암컷이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했던 상인분의 말이 문득 머릿속을 스쳐가더라고요. 하지만 게 내장의 맛은 많이 짭니다. 따로 이렇게 손질은 해주시는 건 없고 그냥 쪄주시는 거예요. 집에서 쪄드실 때 꽃게 피를 빼주시면 더욱 담백하게 드실 수 있고요. 걔가 암컷이라도 괜찮네. 맛있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암꽃게의 단맛도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제철 숙게의 단맛이 훨씬 더 좋았고요. 중간중간에 검정색 내장을 가진 꽃게들이 보였는데 이건 먹장이라고 꽃게가 먹는 먹이에 따라 이런 색상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먹어도 되긴 하지만 쓴맛이 많이 나서 저희는 거의 다 버렸고요. 저희가 먹은 7마리 꽃게에서 2마리 정도는 수율이 거의 없는 애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뭔가 불량이 있다. 근데 이게 그 사람들도 알 수는 없는 게 그렇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뭐가 뭔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만져보고 담아주잖아. 만져보고 알지 않을까? 진실의 방으로. 저희 혹시 게살볶음밥 될까요? 이게 게살볶음밥이라는 게 볶음밥인데 내장 얘를 긁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하나만 해드려요. 하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탕도 먹어야 네, 돼가지고. 뭐 하나만 하면 돼. 네. 하나만 앞접시 다시 갖다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네요.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볶음밥이 괜찮은 비주얼로 나왔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어때? 네, 장황장 맛이 너무 많다. 우리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제 딱 맞아? 볶음밥은 그냥 볶음밥 맛이었는데 게딱지에 넣어서 먹으면 좀 더 황장의 풍미를 느낄 수 있어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포장집이 여기 하나만 있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근데 이 집 추천해주고 싶어. 괜찮아. 여기 사장님도 괜찮고 이모님도 괜찮고. 조금 아쉬운 게 여기에서 술을 못 먹는 게 진짜 아쉽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마무리로 시켜본 꽃게탕인데요. 원래 탕은 2인에 13,000원이지만 저희는 3마리를 탕으로 해서 3인 기준 15,000원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꽃게탕의 맛은 상당히 칼칼하면서 진한 느낌이라 쏘는 게 매콤해. 맵찔이 분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메뉴였고요. 여기 매운탕 잘 끓이죠? 여기 양념이 맛있어서 방문하시는 분들은 탕 종류는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 라면 사리 좀 주시겠어요? 이런 시원칼칼한 국물에 라면을 안 먹으면 몇 날을 후회할 것 같아 야무지게 마무리해줬고요. 편집하는 지금도 이 맛이 생각나서 세숫대야를 앞에 놓고 편집할 지경입니다.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고깃밥 딱 넣고 들기름 뿌리고 김가루 해가지고 한번 볶아서 먹고 싶어요. 야, 진짜 이거 소주 먹었으면 진짜 이거 계속 먹었을 것 같아. 결국엔 칠성사이다로 마무리했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물이 계속 떨어진다. 이거 얼음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저희 계산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계산 좀 해주세요. 그냥 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희 계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짜잔! 내가 돌아왔다. 51,000원입니다. 51,000원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아이스박스 파는데요. 혹시 없나요? 언니 아이스박스 하나만 따로. 다행히 아까게 사장님이 아이스박스를 1,000원에 주셔서 무사히 새우와 꽃게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호떡은 참을 수가 없죠. 요거 얼마씩이에요 하나에? 1,500원이요. 1,500원이요? 두 개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35,000원. 네. 네. 여기도 담아줄게. 진짜 먹어. 아니 괜찮아요. 아니, 뜨거워서 못 먹어. 5분만 있다니. 기워서 못 먹어. 나 다 비었어. 이런 거 다 나 원래 생긴 게 이런 게 아니라 다 비워서 그래. 아. 기름 죽여갖고 병원에 다니는데 나 요새 해야 병원비도 못 쓰겠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고마세요. 친절하시네. 친절하시네. 그렇다면 호떡의 맛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바로 했으면 맛있겠다. 자, 오늘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소래포구를 4년 만에 재방문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분위기가 예전과는 결이 좀 달라진 것 같았고 영상을 보셨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상인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응대를 하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친절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래포구 주변도 좀 걸어봤는데 저는 이런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이렇게 4년 만에 빠른 발전이 있는 소래포구인데 옛날 세태한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일부 양심 없는 상인들도 좋은 쪽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